조아나의 1인 다역 리얼 시사 꽁트 도전기 극한 상사. 가자 조대리. 자 오늘 지각했지? 어서 5,000원 내놔. 아 팀장님 저 진짜 딱 3분 늦었는데 지각비 거두실 거예요? 너무 야박하신 것 같은데. 뭐? 겨우 3분이라니. 3분이면 가래를 데울 수 있어. 그리고 이 돈이 어디 내 돈이야. 지각비 모아서 다들 점심값으로 쓸 거야. 팀장님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저희 지각비가 꽤 모였을 것 같은데 얼마쯤 될까요? 궁금하네요. 그래 그래. 그 은지씨가 자주 지각하는 바람에 아주 꽤 모였을 거야. 어디 한번 세어볼 거나. 한놈 도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발보채구리네 십장생. 이야 이거 5만원이나 되는구만. 이걸로 오늘 점심 먹으면 되겠어. 자 장인단 잘 갖고 있어. 네? 아 저 팀장님 그냥 팀장님이 갖고 계시면 안 될까요? 팀장님이 손에 퇴퇴 침 뱉고 세어보셨잖아요. 네 장인단 뭐 얼척이 없구만. 이 박 팀장 집은 로얄젤이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영광인 줄 알아. 응? 아 팀장님 그건 뭐 로얄젤리에 대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팀장님도 손 닦으세요. 물티슈 드릴게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돈 만지기 좀 꺼려지더라고요. 사람 손 많이 타는 게 돈이잖아요. 어머 대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요즘 화폐 때문에 전염될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살균한다고 전자레인지에 지폐를 돌리기도 한다던데요. 헐 은지 선배님 그러다가 지폐를 데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게 타는 거 아니에요? 장인턴 이 검은 돈만 된다면 다행인 게 이 지폐에 금속 성분이 있잖아. 이게 자칫하면 불이 붙어서 불이 날 수도 있다고. 정말 위험한 거야. 아 근데 지폐 그냥 만지기엔 좀 꺼림칙한데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많은 촌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아내면 된다고 해요. 근데 돈 소독하는 것보다는 그 돈 만진 손을 씻는 게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30초 동안 손 씻기. 그래 그래. 이 말 나온 김에 손 씻으러 가자고. 생일 축하 노래 두 번 부르면 30초가 된다고 했지. 이 박 팀장 노래 한번 부르고 올게. 아니 손 씻고 올게. I will be back.
네, 왁스의 머니였습니다. 오늘 극한상사에서는요, 예,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에 지폐를 소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사람 손 타는 게 바로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폐를 소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소독 방법으로 돈을 소독하다가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에 모인 훼손된 돈 중에서 검게 그을리고 구멍 뚫린 지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소독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폐에는 홀로그램 같은 금속 성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소독은커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훼손된 돈은 이 돈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괜히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셨다가 이 돈만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최근 감염 우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권 위주로 금융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지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인 2주를 고려해서 최소 2주간 금고에 보관한 후에 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거 손 씻기. 그래서 돈을 만진 뒤에는 깨끗하게 손 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퀴즈 앞서서 저희가 내드렸는데 1188 청취자님 진짜 문제 듣고 빵 터졌습니다.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가운데 웃음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고 4680 청취자님은 5,000원권 모델은 율곡 2인데요. 문제가 1,000원짜리인가요? 하셨거든요. 지금 율곡 2라고 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희 제작진이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방송 전에 퀴즈를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인물 중에 누굴로 해야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실수가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지금 오늘의 깜짝 퀴즈 정말 제대로 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뭐 지금까지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네,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가득 담아서요. 자, 잘 들어주세요. 퀴즈 나갑니다. 푸른색 천원권 지폐 속 인물은 누굴까요? 천원권 지폐 속 인물 맞춰주시면 됩니다. 5,000원 아니에요. 자, 보기는 그대로입니다. 1번 퇴계 이황, 2번 소지섭. 네, 두 사람 모두 닮았고요. 앞서서 소지섭의 노래도 또 띄워드렸죠. 정답과 재치 있는 오답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런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게요. 노래 계속해서 띄워드립니다. 김혜림 디디디.